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을 3주 앞두고 주요 상영작을 비롯한 축제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AI, 인공지능 영화를 처음으로 선보이는데요. 미리 보는 영화제,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8번째를 맞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독특하고 실험적 작품들이 이름을 올리는 대표 장르 영화제로 손꼽힙니다. 올해는 49개국, 작품 255편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개막작은 영국 출신 로즈그레스 감독의 작품 러브라이즈 블리딩이, 폐막작은 홍콩 장르 영화 불용성체 무법지대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또 인공지능 AI 영화 경쟁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본선 진출작 15편이 일찌감치 확정돼 영화제 기간 관객들을 만납니다. 영상과 각본, 오디오 영역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성과 기술성 등을 고루 평가합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자본의 크기가 아닌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평등한 경쟁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동안 설경구, 최민식 등이 거쳐간 특별전 주인공에는 배우 손예진이 나섭니다. 손예진 배우의 이 독보적인 필모그래피를 중에서 이제 배우가 직접 선정한 6편의 작품을 상영을 하고요. 무대의 인사와 함께 예년에 비해서 또 더 풍성한 행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매년 장마철 비를 맞으며 진행했던 개막식, 올해는 부천 아트센터로 장소를 옮깁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다음 달 4일부터 11일 동안 부천시 일대와 온라인 상영 플랫폼에서 동시에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시가 치맥데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참여할 주류 업체와 치킨, 닭강정 등을 판매할 영업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대 행사인 치맥데이 축제는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부천시 잔디광장에서 열리는데요. 부천시는 주류업체 3곳, 일반 음식점 4곳을 모집하며 경기권역에 위치한 주류 생산업체와 수제 맥주 양조장, 부천 소재 일반 음식점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부천시 식품위생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김포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관리대상 반지하주택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으로는 2010년 이후 침수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반지하주택 20개소와 취약세대 29개소 중 독거노인이 거주하거나 침수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이 우선 선정됐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발생 여부와 건축물 구조, 추가 피해 요소 등으로 김포시는 점검 내용 외에도 주민들을 만나 지난해 피해 상태 등 현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포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이번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침수 우려 해소 전까지 예찰 등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먹는물 검사기관이 미국 환경자연협회 주관 먹는물 분야 국제 숙련도 시험에 참가해 2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국제 숙련도 평가는 전 세계 분석기관의 시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공인 인증 제도로 올해는 세계 각국의 정부, 민간 분석기관 등 920곳이 참여했습니다. 김포시 먹는물 검사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소독 부산물, 중금속, 이온유 등 17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시가 지역 아파트 연합회들과 시정 홍보 활성화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를 활용해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게시판에 정책이나 문화 포스터 등을 게시할 예정인데요. 부천시는 또 협력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천시가 오정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조성합니다. 부천시는 당초 식당에 수용 가능한 인원을 50여 명 정도로 예상했지만 4배 정도 늘려 200명 규모 식당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로식당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 다음 달 4일부터 운영합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 여파가 경기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 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지진 발생 이후 소방과 경찰에는 수십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까지 경기 소방에는 20여 건, 경기 남부청에는 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는 대부분 흔들림이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흔들림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은 없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오는 25일께 구체적인 공모 지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은 일단 주민 동의율 확보에 나서며 선정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업성이 나오기 힘든 용적률과 공공기여 구조가 큰 걱정입니다. 감당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추정 분담금 때문에 시작부터 실패를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은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지자체별 선도지구 공모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지역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지자체가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든 용적률과 공공기여 구조입니다. 부천시는 용적률을 기존 220%에서 345% 이내로 늘려 정비할 경우 증가 용적률의 10%에서 40%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량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또 345% 이상 450%까지 용적률을 늘릴 경우 증가 용적률의 40%에서 70%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량을 부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220%인 아파트 단지를 345% 용적률로 재건축하고 부천시가 공공기여량을 40%로 산정한다면 늘어난 용적률 125% 중에 40%를 공공기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천의 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현재로선 사업성이 없는 구조라며 이대로 가면 좌초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사비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예상된다며 주민 분담금이 5억 원에 이르거나 또 넘게 된다면 감당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억 정도라면 보통의 조합원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 넘게 되면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빨리 간다 할지라도 상당히 사업이 중간중간 끊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추진이 좀 더디거나 지난 3년간 건설 공사비는 26%가량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비용 증가 상황에서 가구당 1, 2억 원 수준의 추정 분담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분양물을 늘리거나 분양가격을 높이거나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를 낮추는 정도가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들이 단기에 쉽게 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통합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주민 동의 과정에서 자체 분석한 사업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 분담금 걱정과 혼란 때문에 일부 단지는 예상 분담금 숫자를 빼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행정 업무 효율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균형 재배치를 추진합니다. 시는 기존 신규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공시설 재배치는 추진 시기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기와 2029년부터 2033년까지 중기, 2034년 이후인 장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핵심 사업은 루원복합청사와 사회복지회관, 통합보훈회관 등입니다. 내년에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에는 도시공사와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이 입주합니다. 기존 도시공사 자리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를 입주시켜 지역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하객동 신축 건물로 이전하며 기존 자리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이 들어섭니다. 인천보훈회관은 인근에 신축되는 통합보훈회관으로 옮겨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식 사과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첫 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사과 징계 처분을 의결했는데요. A 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후반기 의회 시작에 맞춰 임기를 종료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야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오는 8월 8일까지인 임기를 후반기 첫 회기가 열리는 때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의장단 임기에 맞춰 오는 8월 8일에서 20일 진행 예정이던 제376회 임시회 일정을 7월 17일에서 26일로 바꿔 원구성을 포함한 의사의 일정을 추진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한 업소는 주택 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두 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와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세계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숙박 영업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10여 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주택가 등에서 불법 미용 의심 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 속눈썹 파마와 연장 등 위반 업소 총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적발 업소의 대다수인 14곳은 무신고 미용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두 곳은 각각 신고 없이 메이크업과 피부 미용업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등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돼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택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펌 연장과 메이크업, 피부 미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데요. 시는 다음 달까지 대상지 15곳을 선정하고 현황조사와 주민 면담 등을 거쳐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사업 전후 자산가치 등을 산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초등시설형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서비스는 김포와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는데요. 아동 돌봄 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이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